안녕하세요. 닉스트의 닉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스피디하게 계속 P&ID를 그리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그 히트 익스체인저 그리다 말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그때 탱크 그렸고 요 이제 열기환기 그릴 차례죠. 그래서 이제 요 열기환기 그릴 차례인데 저번에 제가 탱크를 보다 보니까 스펙타클 블라인드를 넣었잖아요. 요거 넣은 이유가 여기 이제 메인터넌스 할 때 사람이 이렇게 이라면은 여기 이제 라면 국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펙타클 블라인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제가 이게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P&ID 그린 대로 그대로 그 뭐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밸브 이쪽에 넣는지 이쪽에 넣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둬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두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봐봐요. 이제 이 탱크를 메인터넌스 하려고 해. 그래서 여기 이제 라면 국물이 이렇게 차 뭐 좀 있겠죠? 그럼 이제 뭐 이 밸브를 먼저 잠그겠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 라인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요 이제 파지티브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스펙타클 블라인드를 이제 돌리거든요. 이거 돌릴 때는 여기는 이제 표시 안 했지만 여기에 이렇게 볼팅이 돼 있어요. 볼팅이 돼 있고 너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P&I는 표시는 안 되지만 근데 만약에 스펙타클 블라인드를 여기다가 더 써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막는 쪽으로 돌리려고 하려면 이거 볼팅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플랜지를 풀면은 여기 국물이 다 쏟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타클 블라인드를 여기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잠가 두면은 국물이 밑으로 다 떨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도 국물이 여기 있는 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펙타클 블라인드를 여기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요런 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펌프도 제가 이제 빠뜨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이너가 있어야 돼요. 스트레이너는 필터를 말하는 거죠. Y 타입 스트레이너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이너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펌프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필터링이 있어요. YMS 이렇게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플랜지가 딱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쉬를 이제 판 메쉬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이렇게 채야 채를 딱 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스트레이너 펌프 석션에는 스트레이너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Y 타입 스트레이너 이렇게 넣어주는데 넣어주고 이 이제 라면 국물 있겠죠. 이거를 또 그냥 이걸 그 뭐야 플랜지를 풀어버리면 라면 국물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비워야 되겠죠. 비우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라인을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설치해 주고 여기다가 볼 밸브 놔주고 요거는 뭐 드레인 되게 드레인 라인 이제 드레인 헤더가 있겠죠. 드레인 헤더를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아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이고. 플랜지 볼 밸브 플랜지 해서 이제 모아줘야 되겠죠. 쭉 모아줘서 이렇게 이런 물결 표시를 해줍니다. 좀 여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P&ID도 깨끗하게 잘 그려야 돼요.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P&ID 그릴 때도 될 수 있으면 이제 보기 편하게 이쁘게 될 수 있으면 렌즈 있고 또 이렇게 헤더. 헤더를 그려줍니다. 드레인 헤더. 그리고 방향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헤더는 이제 그 패키지 안에 이제 헤더를 쭉 놔가지고 다 이제 뭐 드레인 라면 국물 드레인 되는 거는 모이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레인 해가지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프레셔 게이지도 필요하죠. 플랜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프레셔 게이지. 프레셔를 봐야 되잖아요. 몇 바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도 프레셔 게이지 하나 더 주고. 프레셔 게이지 더 주고. 프레셔 게이지 더 주고. 좀 이쁘게 그려야 되겠다. 요 이쁘게. 그리고 여기도 하나 프레셔 게이지 하나 넣어줄까요? 석션 프레셔 할 수 있게. 필요 없겠네요. 필요 있으려나? 왜냐면 이게 그 스크린 메쉬가 막히면은 막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셔 게이지를 넣으면은 알 수 있겠죠. 요게 좀 이렇게 해주고 PG 프레셔 게이지의 약점이다. 보통 PG라고 표현을 해요. PI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열광기 이제 펌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페이지 10페이지 중에 2개 2페이지로 가죠. 그러면 여기 2페이지고 여기를 5죠. 그럼 여기도 라인 넘버를 넣어주는 거예요. 라인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도 해줍니다. 4인치짜리 어떻게 써줬죠? SS316 스테인리스 스틸 150파운드 150파운드 여기 001 했으니까 뭐 여기도 여기는 뭐 여기도 뭐 002 이렇게 해줘. 여기 생략을 할게요. 여기는 뭐 여기 이 라인을 002 이 라인을 003 요 라인을 004 요 라인을 4인치 SS316 원래는 이제 이쁘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원래 라인 위에다가 4인치 SS316 L 150파운드 003 이런 식으로 이쁘게 이렇게 합니다. 뭐 요 아 원래는 이제 플루이드도 써줘요. 4인치 하고 뭐 라면 국물이죠. 뭐라고 할까요? 누들 엔디라고 할까요? 누들 라면 국물.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2인치 드레인 라인도 라인 넘버가 있어야 되겠죠. 드레인은 D라고 할게요. 여기도 SS316L 150파운드 여기도 뭐 이제 요 그 플루이드 유체에 따라서 다시 001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D는 001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라인이 다시 이제 열기환기로 가는 거죠. 그럼 그대로 그 라인 넘버를 적어줍니다. 여기다가 누들 해주고 SS316L 150파운드 004 그래야지 이제 지금 우리는 라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라인이 이걸로 가겠구나 알겠지만 원래는 PNID 라인이 엄청 많으니까 이 라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은 이 라인 넘버를 보고 찾는 거예요. 아, 이 라인 넘버가 똑같구나 004 그렇기 때문에 라인 넘버를 이제 적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이직 디자인을 아까 했잖아요. 이게 PFD인데 우리가 아이고 이게 복잡하네요. 하여튼 이제 베이직 디자인 할 때 그 플로우 레이트라든지 프레셔 템퍼러처를 이제 다 정해주는데 우리가 템퍼러처는 여기 정해줬었죠. 템퍼러처는 정해줬었어요. 좀 지울게요. 이게 뭐가 지저분해가지고. 근데 요 펌프의 압력을 도대체 뭐 어떻게 정해줘야 되냐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봐요. 이 압력 프레셔 밸런스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퀴먼트 프레셔를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이직 디자인 엔지니어로서 프레셔를 한번 정해줘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ATM이겠죠. 왜냐면 이게 그 그냥 대기로 나가니까 여기는 ATM 0바로 하겠습니다. 0바 게이지 0바 게이지고 여기 이제 에어쿨러에 프레셔 드랍이 걸리겠죠. 뭐 0.5 바라고 할게요. 바라고 할게요. 프레셔 드랍은 이제 게이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죠. 왜냐면 이건 디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어디냐 라이너스는 제가 무시할게요. 이런 거 지워주고 그러면 요거 플러스 하면은 여기는 최소한 뭐 제로 여기도 똑같겠네요. 0.5 바 게이지겠죠.
그리고 컨트롤 밸브에도 프레셔 드랍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 컨트롤 되기 위해서는 제로 포인트 뭐 1바라고 해줄게요. 그냥 1바. 컨트롤 밸브 1바. 1바고. 그리고 아, 요렇게 오는구나. 열 경기 델타 P가 뭐 여기도 뭐 0.5바라고 해줄게요. 바. 튜브 사이드, 요 사이드. 요거 거쳐서 필터에 이제 필터가 완전히 확 막혔을 때도 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필터도 1바 맥시멈. 이거 지금 다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필터도 1바. 프레셔 드랍 1바일 때 이제 나눠 줘야 된다. 그러면은 요 용기에서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여기는 기체니까 액체만 따졌을 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용기 압력은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요거를 더해 볼 거야. 0. 0 플러스 0.5, 0.5 플러스 그 컨트롤 밸브 1바 플러스 이렇게 해서 열경기 0.5바 플러스 열경기 필터 1바 다 더하면 얼마 됩니까? 2, 3, 3바. 최소한 여기 3바는 있어야지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펌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3바로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의 최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미니멈. 미니멈 3바는 있어야지 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진을 넣어가지고 저는 한 5바 정도로 해줄게요. 5바. 지고 5바. 5바. 게이지가 여기에 오퍼레이팅 프레셔가 돼야 될 겁니다. 응? 오퍼레이팅 프레셔. 그러면 이제 이 펌프의 압력을 리퀴드를 밀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디스차지 프레셔를 얼마나 해줘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5바죠? 5바고 라인너스는 무시할게요. 그럼 여기 튜브 사이드 프레셔 드랍이 0.5바라고 해줄게요. 그럼 여기는 최소한 그 디스차지 된 압력이 5 플러스 0.5 해가지고 5.5바 게이지로 이제 압을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프레셔 밸런스를 이렇게 짜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0.5바잖아요. 5바에서 열경기 지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밀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는 뭐 여기를 프레셔를 좀 올려주면 되는데 여기를 프레셔를 올려주면 다 올려줘야 되니까 비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요 드럼 있잖아요. 요 드럼이랑 여기를 높이 차를 뭐 한 15m. 15m 너무 크다. 뭐 한 5m. 5m. 그리고 뭐 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밑에 두고 요거를 위에다 두면은 이제 그래비티로 떨어질 수 있게끔 그래비티로 떨어지는데 여기가 0.5바니까 여기 프레셔 드랍이 얼마 거리 되겠어요. 여기를 다 합한 여기를 그냥 0바라고 해 줄게요. 0바 게이지. 거의 0바 게이지로 가면은 지금 여기서 0.5바에서 그래비티로 떨어지려면 여기 프레셔 드랍이 다 합한 게 0.5바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프레셔 드랍을 0.1바로 주겠습니다. 0.1바 너무 낮다. 0.52바. 0.2바. 프레셔 드랍. 그리고 여기 쉴 사이드 프레셔 드랍도 0.2바. 2바.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0.5바고 스태틱 헤드 5m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펌프라든지 뭐 압력을 밀어주지 않아도 그래비티로 쑥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이 라인은 위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항상 3D를 잘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골조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고 계단이 뭐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 여기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열 경기 이제 여기 열 경기 이렇게 있겠죠. 두 개 여기 지나서 갈 수 있게끔. 그럼 일단 이게 5m 위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0.5바고 하니까는 여기가 0바고 하니까는 그래비티로 잘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디테일 엔지니어링 하면서 하이드롤릭을 또 체크해 주는 겁니다. 디테일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일단 베이직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프레셔를 딱딱 정해주는 거예요. 제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정을 해줘서 이제 히든 매티리얼 밸런스를 이제 이거대로 이제 압력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딱 짜주고
그리고 베이직 디자이너가 요거 이제 토대로 그 이크먼트 사이징 다 해주고 데이터시트 대충 만들어주고 사이징에 대충 만들어주고 대충은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주고 하는 게 하는 겁니다. 다시 P&ID로 돌아와서 이제 열경기로 이제 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 부분을 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요 부분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펌프에서 와가지고 튜브 사이드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이 베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 튜브 사이드 이렇게 가지고 유튜브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는 콜드죠. 콜드 플루이드고 이렇게 해서 이게 투 요 드럼으로 가는 거예요. 요 드럼을 뭐 D001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럼 to D001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거 실사이드는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이거 뜨거운 데서 이제 온다고 했죠. 그럼 요 힐 열경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대충 이제 페이지를 뭐 페이지는 이제 나중에 바뀔 수 있는데 요게 우리가 1페이지로 했죠. 1페이지. 요게 2페이지. 이제 페이지는 좀 약간 플로우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이제 1페이지 해가지고 넘기면은 이제 아, 그 다음에 2페이지, 그 다음에 3페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땡뚱맞게 막 다른 이퀴먼트 막 뭐 이런 게 나오고 이러면은 힘들겠죠. 찾기가.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프로세스 순서에 맞게끔 PID 페이지를 정해줍니다. 그럼 요게 이제 뭐 3페이지가 되겠고, 그리고 필터가 뭐 한 4페이지 될 거고, 요 열경기가 5페이지로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정하면 되니까 뭐. 그리고 요게 6페이지가 될 거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요거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 여기는 5페이지에서 오겠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코커런트 플로우니까 이렇게 카운터로 흐르게 해 주겠습니다. 화살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페이지 5페이지에서 온다고 했나요? 5페이지. 5하고 10페이지에서 이제 오고 from 뭐 heat exchanger heat exchanger 2로 했었나요? 2002 이렇게 해주고 나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요거 나가는 건 어디로 갈까요? 요쪽으로 나가겠죠. 나가서 요거는 제가 7페이지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PNID 이제 이렇게만 그리면은 PFD랑 별 다를 게 없죠. 그럼 여기서 뭘 그려줘야 되냐? 일단 요거를 좀 지워주겠습니다. 요 라인 넘버를 라인 넘버를 옮겨야 되겠다. 라인 넘버를 옮기고 옮겨둘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열경기도 왜 메인터널스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안에가 튜브가 뭐 터져가지고 럽처가 난다든지 셀 수도 있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메인터넌스 하려면은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야 돼. 밸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밸브를 여기다 볼 밸브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거 볼 밸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4인치짜리 볼 밸브 4인치짜리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잠그고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여기도 볼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볼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4인치짜리 볼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요거를 이제 메인터넌스 하고 싶어. 요게 이제 플랜지거든요. 플랜지를 뭐 다 뜯어내고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요거 밸브를 잠그고 이제 딱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잠그면 어떻게? 잠그면 안에 라면 국물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뺄 거야? 어? 드레인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딱 우리가 상상을 하면 돼요. 이 프로시저 순서 같은 거를 상상을 하면은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면 이제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그고 여기 잠그고 그럼 여기를 이제 드레인 시키고 쭉 빼야 되겠죠. 뺀 다음 이제 국물을 쑥 드레인 시킨 다음에 해야지 뭐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레인 시킬 수 있게끔 드레인을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왜냐면 이걸 밑에 달는 거는 가장 낮은 포인트다 해야지 이게 드레인이 되겠죠. 뭐 여기다가 달고 그럼 여기는 이 라인에는 꽉 차 있을 테니까. 그럼 우리 아까 펌프에서 온 거 있죠? 펌프에서 이 드레인 헤드를 쭉 이제 헤드 드레인 헤드를 쭉 이어주겠습니다. 쭉 이제 여기는 또 다른 이퀴먼트로 헤드가 이어지겠죠? 이렇게 해야죠. 여기는 from 드레인 헤드 드레인 그리고 페이지는 1페이지에서 왔고 여기는 다시 3페이지로 갈 거고 그래서 드레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냐 우리 코카콜라 확 거꾸로 들면은 울컥울컥 한다고 했잖아요. 응? 왜냐면 이 공기가 들어가야지 잘 빠진다고. 요거를 이제 잠그고 요걸 드레인 시키잖아요. 그럼 엄청 안 빠져. 어? 엄청 안 빠져요. 거의 안 빠져. 실제로 현장 가서 해보면 그럼 뭐를 해줘야 되냐 벤트가 있어야 돼. 그럼 벤트를 여기다가 가장 높은 곳에다가 벤트 밸브를 또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벤트 밸브 뭐 벤트 밸브 뭐 2인치 이것도 2인치로 달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메인터넌스 하려고 해. 그러면은 요거를 잠궈. 이 두 개를 먼저 잠궈. 그 다음에 벤트를 여는 거예요. 벤트를 열고 요거를 이제 열면은 드레인이 되면서 요 에어가 이쪽으로 쏙 들어오면서 쑥 잘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벤트 밸브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벤트 V는 B로 하고 D는 이렇게 해주고 노멀리 오픈 N은 노멀리 오픈이에요. 노멀리 오픈 이런 거 적어주고 그러면 튜브 사이드인데 쉘 사이드도 당연히 뭐 그 메인터넌스 하려면 여기도 밸브 아이솔레이션 밸브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주고 여긴 몇 인치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적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 그럼 여기도 드레인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드레인 밸브 여기다가 드레인 밸브 달아주고 2인치짜리 달아주고 플랜지 해가지고 이것도 이 드레인 헤드에다 이렇게 박아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벤트 밸브 이렇게 달아주고 벤트 밸브 V 2인치짜리 달아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냐? 아니 열광기면은 뭐 템퍼러처를 알아야 될 거냐? 그래서 뭐를 해주냐? 여기다가 템퍼러처 게이지를 하나 놔주겠습니다. 템퍼러처 게이지를 이렇게 TG를 하나 이렇게 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그릴게요. 템퍼러처가 있어야지 뭐 이게 잘 열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이고.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놔주겠습니다. 플랜지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다가 TG를 놔주고 여기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쪽에도 여기다가 TG 플랜지 그려줄게요. 플랜지 그려주고 플랜지는 뭐 1과 2분의 1 해줄게요. 보통 1과 2분의 1인치 플랜지 사이즈는 1과 2분의 1인치 1과 2분의 1인치 이렇게 되고 여기가 4인치고 이렇게 라인 넘버 4인치다. 여기도 라인 넘버 적어주겠죠. 4인치 MD 뭐 SS316L 150파운드 005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여기 아까 온도가 얼마라고 했죠? 들어가는 온도가 아이고 침 튀겠냐 들어가는 온도가 25도고 25도고 나오는 온도가 70도라고 했죠. 그럼 이제 겨울에 되면은 추울 거 아니야. 우리 막 마이너스 몇 도까지 올라갈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보온을 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보온 표시도 이렇게 해 줍니다. 보온도 이렇게 보온도 이렇게 표시를 해 줘요. 이거는 제가 막 마구잡이로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저는 피아나들이 많이 그렸으니까 이 범례들을 대충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그 안 보고도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으면 다 뭐 그 레전드 시도 안 보고도 다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H는 힛 컨저베이션이에요. 뭐 미네랄을 해가지고 왜 우리 보온 있잖아요. 보온 우리 은박지로 돼가지고 이런 은박지로 돼가지고 우리 뭐 동파 안 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띠끄니스는 두께는 뭐 50으로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뭐 이렇게 표준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라인 넘버에도 H라고 써줍니다. 왜냐면은 이 H를 써줘야지 이걸 라인 리스트에다가 적어줘야지 우리 파이핑 팀에서 아 이 라인은 힛 인슐레이션 된 라인이구나 해가지고 그 이 라인도 보면은 실제 보면은 이렇게 플랜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그려볼게요. 볼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볼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설치가 되고 플랜즈가 있고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볼트 너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인슐레이션을 합니다. 인슐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인슐레이션을 이렇게 감싸요. 여기가 이제 띠크니스가 아까 50을 하라고 했죠. 이제 이 라인을 덮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플랜지 쪽에는 어떤 인슐레이션이냐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리무버블 그 조립됐다가 이제 풀릴 수 있는 이런 인슐 박스 같은 인슐레이션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밸브도 이렇게 박스 같은 걸로 해줘요. 인슐레이션 좀 크게. 그러면 이 밸브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손잡이 레버가 있지 않겠습니까? 레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열광기 이 밸브는 누가 산다고 했죠? 파이핑 팀이 사는데 이걸 살라고 하는데 그 힛 컨저베이션 이거 띠크니스가 50이잖아요. 50을 그 고려 안 하고 밸브를 사면 어떻게 오냐면 밸브가 그냥 이 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스템이 되게 짧게 와요. 어? 뭐 길 필요가 없겠죠. 짧게 오면 어떻게 돼? 이 인슐레이션 하면은 못 열고 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핑 팀에서 열 그 힛 컨저베이션 보온되는 라인은 꼭 이런 거를 적어줍니다. 라인 리스트에 이거 띠크니스는 50mm야. 그래서 이 밸브에 레버 있잖아요. 레버가 이거를 익스텐디드 스템으로 하는데 이거를 뭐 100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요 인슐레이션 그 위로 나와가지고도 열 수 있게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적어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해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인슐레이션도 항상 중요해요. 이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라인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퀴먼트 메카니컬 팀이 하죠. 그럼 우리가 P&ID에다가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슐레이션 포시를 해줍니다. 이것도 왜냐면 요 그 열교환기도 인슐레이션 그 보온을 해줘야 된다는 표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50 띠크니스로 해줘. 이것도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걸 표시를 해주고 데이터 시트를 해줘야 돼. 왜 이 열교환기도 베스 감싸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노즐이라든지 이제 열교환기 이렇게 노즐이 있을 거잖아요. 플랜즈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인슐레이션 해야 돼. 근데 인슐레이션 해야 되는데 인슐레이션 두께보다 이게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이 노즐도 인슐레이션보다 길게 쭉 이 목이 길게 나오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시트에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서포트하는 클립도 있기 때문에 클립도 이렇게 붙어서 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인슐레이션 이런 거 있으면은 꼭 표현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ID에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 P&ID에다가 이제 디레인이라든지 아이솔레이션 밸브 이런 것들을 라인 넘버 이런 거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넣어줄까요? 이제 요거를 드레인 시키고 메인터넌스 할 때 요 번들을 요 플랜지를 빼고 요 번들을 쭉 빼내겠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국물이 라면 국물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방지하기 떨어지면 막 더러워지잖아 작업장이. 어? 근데 이제 라면 국물이 뭐 더러워져도 돼. 근데 뭐 톡식이라든지 케미컬이면은 좀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드립팬이라는 거를 요 밑에다 설치를 해줘요.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약간 팬 같은 거예요. 팬 같은 거 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 드레인란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해가지고 드립팬을 적어줍니다. 드립팬 대문자로 적었는데 그냥 소문자로 적어줄게요. 그리고 그 드립팬도 경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낮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뭐 1대 200으로 경사를 죽여가지고 여기에 모이는 것 없이 다 빠지게 해라.
드립펜도 이제 그려주고요. 그리고 PSV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PSV도 항상 이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PSV 이렇게 해가지고 PSV는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PS 표시에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이렇게 PSV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그냥 대기로 보낼까요? ATM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걸 아무데로 뭐 하면 되니까 세이프 그 안전한 곳으로 보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대문자로 써줄까요? Safe location.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알아서 뭐 여기를 뭐 제가 뭐 이렇게 저걸 프로세스니어가 3m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PSV는 뭐예요? 만약에 불이 났어요 여기에. 어? 불이 나가지고 이게 과열이 돼. 과열이 난 상태에서 이제 압력이 그 어느 이상 되면은 빵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PSV를 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 안 놓고 이제 두 개 스탠바이로 해가지고 두 개를 넣죠. 아이고 스탠바이로 해가지고 두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는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끔 해주고 그럼 PSV 하나 스탠바이잖아요. 그럼 항상 이제 뭐 메인터넌스 할 걸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메인터넌스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밸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밸브를 또 그려주는 겁니다. 볼 밸브. 볼 밸브. 볼 밸브. 볼 밸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뭐 ATM이니까 따로 여기는 넣어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블리드. 블리드 밸브 달아주고 왜 달아주냐 여기 지금 오퍼레이팅이 뭐 한 오바 됐었죠. 여기 지금 그 여기 우리 오바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도 이제 근 오바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걸 메인터넌스 하기 전에 아이솔레이션을 시킬 거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랑 그럼 여기는 이제 오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도 오바가 꽉 차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메인터넌스 하고 싶어. 이걸 띄어내고 싶어. 그럼 요거 밸브를 잠가요. 그럼 여기는 오바가 차 있을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요거 플랜지를 풀었다가는 뭐가 확 튀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블리드 밸브를 달아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먼저 오픈해가지고 여기서 압력을 좀 빼내고 난 그 다음에 이제 플랜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요 블리드 밸브를 달아주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라인 넘버가 다 있겠죠. 여기도 라인 넘버가 다 이렇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튜브 사이드도 이제 그 PSV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검토를 하면서 달아줄 수도 있고 안 달아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네요. 뭐 간단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그 열경기의 프레셔 드랍을 우리가 베이직 엔진으로서 이렇게 정해줬죠. 그러면은 열경기를 사이징을 할 때 더멀 레이팅을 해가지고 뭐 H타이를 돌리든지 이걸 서멀 레이팅 할 때 프레셔 드랍이 0.2바가 걸리지 않게끔 해야 돼요. 왜? 내가 0.2바로 딱 정해줬거든. 0.2바 이상으로 프레셔 드랍이 많이 걸리면은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해준 그 값대로 이거를 사이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0.2바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어떻게 알아? 어? 현장에서 알려면 어떻게 해요? 프레셔 게이지가 있어야지 알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G를 여기다가 달아주는 거죠. 프레셔 게이지 여기다 달아주고 그리고 여기다도 PG 달아주고
피지 달아주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지 달아주고 피지 달아주고 여기도 여기 티지 안, 아까 안 달아줬네요. 티지 1과 2분의 1인치 피지. 사실은 예전에도 말을 했었는데 요거는 사실 간단하게 나타낸 거. 요거를 디테일하게 나타내면 pH가 이렇게 있고 프레셔 게이지가 이렇게 이렇게 다이얼이 있고 뭐 0 이렇게 가지고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10바 이렇게 있고 요거 이제 이렇게 다이얼이 있고 여기 이제 뭐 튜빙 같은 걸로 스레드도 돼 있고 이제 스레드가 있고 여기 이제 플랜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밸브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밸브 뭐 이렇게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플랜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요 플랜지 카운터 플랜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글게 있고 여기 다시 플랜지가 이렇게 있고 플랜지가 있고 여기 이제 밸브 레버가 이렇게 있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볼팅하고 여기도 이제 카운터 플랜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리가 계속 모자라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이제 파이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P&A 디상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EPC는 간단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패키지 업체에서는 여기 이제 밸브 피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밸브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밸브를 이렇게 뭐 3/4인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기도 해요. 요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간단하게 나타낼게요.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아 이거 시간이 너무 걸리네. 그다음에 요거 그 우리 드럼 있잖아요. 3페이스 드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요게 D001 요건 제가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로 가냐? From 열경기죠? 2001 오고 페이지 넘버는 2-10에서 오고 뭐 이렇게 오겠죠? 요거는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라면 국물이 이렇게 와요. 라면 국물이 오면 이렇게 꼬르륵 짜겠죠? 이게 버켓이 안에 버켓이 있어. 라면 국물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버플로우 이렇게 다 돼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쌓이겠죠. 쌓이고 라면 국물 기름은 요 위에 쌓이겠죠. 처음에 여기는 막 이렇게 점점 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이제 뜨는 거죠. 위로 떠가지고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기름만 쌓이는 거예요. 요것만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 국자로 이렇게 떠내듯이 요거 이렇게 떠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은 요 밑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러한 프로세스인 거고요. 그럼 라면 국물이 이제 70도의 라면 국물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도도 올랐겠다. 비스코시티도 낮아졌겠다. 분리하기 딱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아까 오바로 하기로 했죠. 오퍼레이팅 프레셔 오바. 이 오바 게이지로 하기로 했죠. 아까 이게 오바. 그럼 오바를 어떻게 메인테인 시켜줄 거야? 어? 오바를 유지시켜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나이트로젠이 필요해. 나이트로젠. 왜냐면 산소로 하면은 왜 뭐 이렇게 뭐냐 산화돼가지고 뭐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장에서는 질소를 많이 사용해 줍니다.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뭐 그냥 엔투 헤드라고 할게요. 왜냐면 요거는 EPC한테 받아서 와야 돼. 그래서 스콥 라인을 이렇게 표시해 줘요. 스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 가지고 여기는 닉 ENC에서 공급을 해야 되고 여기는 내가 닉 패키지에서 공급을 할 거야. 왜냐면 N2도 만드는 이제 우리 말했죠 아까 맨 처음에 EPC가 누들 패키지도 하고 뭐 있어야 되는데 누들 패키지에서 N2가 필요하대. 나이트로젠이 필요하대. 그럼 나이트로젠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트로젠 이 패키지를 두는 겁니다. 나만 나이트로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패키지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EPC에서 나이트로젠 패키지를 이제 이것도 밴더한테 또 맡겨요. 나이트로젠 패키지 하는 업체로. 근데 우리가 또 우리 회사에서도 나이트로젠 패키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이것도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겠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IA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왜 내가 EPC한테 받아서 해야 돼? 내가 EPC 하고 말지. 어쨌든 N2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N2가 EPC에서 다른 업체에다 이제 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줍니다. 그럼 나는 아야 N2가 필요하니까 너네가 N2 여기까지 여기로 니네가 이렇게 플랜지 이렇게 줘. 그럼 우리가 요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압력을 높이는데 사용을 할 거야. 압력을 높이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압력을 그냥 높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밸브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밸브를 요거는 뭘 어떻게 그릴 거냐면 플랜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건 셀프 레귤레이팅 밸브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이제 알아서 셀프로 이제 여기 센싱을 해가지고 여기 약간 오버죠. set at over gauge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다이아프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밸브가 이렇게 돼 있고요. 밸브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다이아프람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그 볼트 있고 여기 그 뭐라고 하죠? 스레드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해서 피지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피지가 없으면 우리가 피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 피지 보고 그 이렇게 살살살 돌리면은 압력이 오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로젠은 보통 이제 EPC에서 줘요. EPC에서 야 나이트로젠이 우리가 뭐 8바에서 압력이 12바 게이지로 줄 거야.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요 정도 돼. 미니멈이 8바고 맥시멈 12바가 돼. 그럼 이제 요거 알았다 해가지고 요거보다 낮게 해가지고 5바로 셋하면은 여기는 이제 8에서 12로 바뀔 수 있겠지만 항상 요 압은 5바로 되게끔 이제 압력이 그럼 여기는 5바가 되겠죠. 나이트로젠이 이제 채워지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70도 높여준 와중에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가스가 발생한다고 할게요. 어떤 뭐 여기에 라면 국물 있다 보면은 우리 메탄 가스가 뭐 이렇게 상하고 그러면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스가 발생한다고 해요. 육두기에서 가스가 발생한대. 그러면은 나가는 가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라인을 해주는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요거는 이제 나가는 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것도 셀프 레귤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요쪽이 아니야 요 앞쪽 프레셔를 센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가지고 요거는 뭐 골드 벤트 스택으로 뺄게요. 그냥 벤트 스택으로 뭐 ATM으로 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겠는데 뭐 이게 메탄이 섞여 있다고 하고 요거는 플레어 헤드로 보낸다고 할게요. 플레어는 우리 스콥이 아니야. 이런 거는 이제 EPC 스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플랜지까지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여기는 EPC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제공을 할게. 패키지에서 우리가 제공을 할게. 이렇게 보면 그럼 여기는 셋을 몇으로 해줘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 잘못 말한 여기는 셋을 여기를 set at over로 해주고요.
이게 달리게 해준 이유는 여기를 만약에 오버로 똑같이 해주면은 이게 동시에 열릴 수도 있어요. 열리면 그냥 계속 빠지기 때문에 요거를 갭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버로 해주면은 여기는 항상 이제 오버로 유지가 되고, 만약에 오버보다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열려가지고 4.5바 이상으로는 항상 유지가 되게끔, 그럼 요 압력은 4.5에서 5바 사이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두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뭐 컨트롤 밸브 하려고 했는데 셀프 레귤레이팅으로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 PT 달아가지고 컨트롤 밸브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셀프 레귤레이팅으로 할게요. 셀프 레귤레이팅이 싸기도 하고 그냥 편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고장은 좀 잘 난다는 거, 프레셔 게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걸 세트하든지 이걸 세트하든지 뭘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레셔 게이지를 놔가지고 보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프레셔 트랜스미터도 한번 놓을게요. PIT 트랜스미터 놔가지고 뭐 이제 하이 알람, 로우 알람, 요게 이제 4에서 20mA로 인풋이 돼가지고 요 우리 컴퓨터 DCS 아니면 PLC 이렇게 해가지고 PI 해가지고 하이 알람, 로우 알람. 로우 알람은 우리가 얼마로 할까? 요거 알람도 다 이제 베이직 하면서 정해주는 거, 디테일 하면서 정해줘도 되는데 베이직 하는 사람이 이제 잘 알죠. 그럼 이제 우리가 최소한 여기 몇 바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까 3바가 필요한데 우리가 마진 줘가지고 5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마진 진 이유가 뭐냐면은 알람 설정해주기 위해서 마진을 좀 준 거예요. 3바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이 안 돼. 못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람을 3바는 좀 너무 심하고 마진 좀 줘가지고 4바 게이지 되면 이제 로우 알람이 이제 미용 이렇게 울리는 거죠. 그리고 하이는 오퍼레이팅에서 2바 더 줘가지고 7바 게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알람이 울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뭐 태그 넘버는 뭐 001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 기름을 빼내야 되겠죠. 기름을 빼내는데, 기름 빼내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기름이 항상 많은 건 아니고 되게 조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 찾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오르고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거는 온오프 컨트롤이라고 제가 해줄게요. 요거 이제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막 이렇게 칙칙칙칙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리퀴드 레벨이 꽉 차면은 이게 저절로 오픈되고, 그럼 이 레벨이 쭉 빠지겠죠. 쭉 빠져서 이제 로우 레벨이 되면은 다시 꼭 잠그고 할 수 있게끔 제가 온오프로 컨트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름은 어디로 보내냐, 기름은 이제 우리 누들 패키지는 처리할 수가 없어. 이거는 다른 EPC가 이거를 가져다가 다른 패키지에다가 처리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이렇게 빼줍니다. 빼줘가지고 EPC가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EPC 스코프로 빼줍니다. 항상 스코프를 이제 플랜지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닉 패키지가 할 거고 여기는 EPC 니네가 해. EPC에서 해.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뭐 누들 오일 나가서 이제 이것도 알아서 처리를 하겠죠. EPC가 다른 패키지 뭐 패키지를 또 이제 우리 누들 패키지에다 기름 뺀 거 가지고 오일 처리하는 패키지 있잖아요. 요거를 또 어디다 맡겨가지고 요 패키지를 열심히 또 벤더 쪼으면서 만들겠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라면 국물 오일이 여기 모이고 여기는 이제 국물만 모이겠죠. 국물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국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국물에 있는 건더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건더기를 제거하러 요 국물을 쭉 빼가지고 필터로 이제 보내겠습니다. 투 필터 페이지는 4페이지 4-10 이렇게. 그럼 이제 P&ID니까 뭔가 좀 디테일하게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벨 게이지도 여기 이 파트는 물 파트고 요 파트는 오일 파트니까 따로 이제 레벨, 레일지는 레벨 게이지고 LT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또 뭘 놔줘야 되겠어요? 항상 이제 메인터넌스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뱃셀에도 메인터넌스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안에 뭐 막혔어. 막힐 수도 있고 뭔가 뭐 녹슬 수도 있고 그런 걸 청소했을 수도 있으니까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잠궈야지 사람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밸브가 하나도 없죠. 그럼 일단 잠글려면 여기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놀이 있어야 되겠죠. 매놀. 매놀도 그려줍니다. 피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24인치. 보통은 이제 24인치 매놀을 이제 달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이렇게 다 달아줄게요. 이렇게. 여기 잠그고.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잠궈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모든 라인은 다 잠글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뭐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은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다 이제 이렇게 밸브를 달아주는데 사람이 들어가니까 위험하니까 항상 밸브가 셀 수도 있잖아요. 셀 수도 있으니까 파지티브 아이솔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펙터클 블라인드를 노즐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이걸 잠그고 나서 이걸 이제 풀러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제 노즐이 있겠죠. 노즐, 모든 노즐에다가 스펙터클 블렌드 다 넣어줍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고. 그러면 메인턴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제 리퀴드가 차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드레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어? 다 빼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도 이제 드레인을 드레인 노즐 해가지고 여기다도 스펙터 블렌드 넣어주고 드레인에다가 볼브 2인치짜리로 해가지고 드레인. 그럼 말했다시피 여기 드레인 헤더가 쭉 연결되죠? 그럼 여기도 우리도 여기다가 드레인 헤더를 이렇게 여기까지가 EPC 스콥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 스콥 해가지고 보이시나요? 드레인 해가지고 쭉 빼줍니다. 또 다른 이퀴먼트로 쭉 빼줘요. 이렇게 로저 드레인 여기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그럼 요 컴파트만 드레인 되죠? 그럼 여기도 드레인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드레인을 해줘. 볼빌브 해가지고 2인치짜리 넣고 여기다가 스펙트럴 블렌드 넣어주고 드레인을 쭉 빼주고. 그럼 요 칸막이 때문에 여기는 드레인 시키면 여기는 드레인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여기도 드레인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도 노즐 이렇게 박아주는 거야. 스펙트럴 블렌드 넣고 이렇게 드레인 밸브 이렇게 해주고 2인치짜리 해주고 여기다 이렇게 박아주고. 그러면 메인터널스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가 이제 뭐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럼 안에 그 가스가 나이트로젠이 차 있으면은 질식사에 죽죠. 이래가지고 현장에서 사고 많이 나죠. 응? 그래서 뭘 설치해 주냐? 여기다가 유틸리티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노즐 하나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노즐 해가지고 밸브하고 이제 이렇게 체크 밸브 이렇게 해가지고 유틸리티 커넥션 뭐 여기다 이제 청소를 할 거면 여기다 스팀을 써가지고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유틸리티 커넥션 넣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수도 있는데 안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벤트 되는 여기다 이제 그 나이트로젠으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유독가스를 이제 빼냈어요. 빼내고 나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려면 에어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맨홀로 해가지고 선풍기를 두면은 뭐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는 구멍을 또 이렇게 8인치로 이렇게 날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여기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PSV 있어야 되겠죠 또? 응? PSV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PSV도 그려줍니다. PSV도
SV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리무블 스풀 그려주고 아까 그려준 것처럼 PSV 여기 똑같이 그려줍니다. 이거는 이거는 LP 플레이어를 보낼게요. 이거는 스페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그 아이솔레이션 하기 위해서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메인테넌스 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해줍니다. 한번 하기가 힘들지 한번 하면 똑같이 이제 카피해주면 돼요. 이렇게 있고 여기 블리드 밸브 그려주고 3분의 4인치 그려주고 블리드 밸브 그려주고 3분의 4인치 그려주고 요건 이제 LP 플레이어로 가니까 여기도 이제 밸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블렌즈 그려주고 원래 사이즈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 사이즈도 이제 다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 플레어 파이어 케이스 때 여기 플로렛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또 다 계산을 해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죠. 그럼 여기는 이제 홀드로 놔둔 거 홀드 원 해가지고 그 PSV에다가 이제 홀드 된 걸 적어줘야 돼요. 홀드스 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PSV and PSV and associated line size 물어볼까요? To be finalized. 에스퍼 PSV load calcul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홀드를 적어주는 거야. 왜 홀드를 왜 적어주냐? 뭐 사이즈를 여기다가 뭐 대충 이제 뭐 한 4인치 이렇게 미리 적어놨어. 4인치 뭐 적어놓고. 여기다 홀드를 안 적어놓잖아.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우리는 4인치인지 몰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뭐 프리미엄으로 적어놨는데 파이핑 팀에서는 그냥 이거를 4인치를 사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4인치가 아니라 6인치인 거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홀드가 중요합니다. 뭔가 이제 픽스가 안 된 거는 다 이제 홀드를 이렇게 P&ID에다가 적어줘가지고 파이핑 팀이 구매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힘들다 씨. 요렇게 이제 그랬어요. 얼마 안 그랬는데 엄청 많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3편에 또 이렇게 계속 P&ID를 그리기 전에 하나 더 요걸 이제 메인터너스를 하려면은 안에 이게 오버잖아요. 오버하면은 벤트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벤트 먼저 벤트를 어디다 할 거예요? 벤트 여기 유독가스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팍 열면 안 돼요. 그거 마셔가지고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벤트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볼 밸브 넣어주고 여기 글로우 밸브 넣어줘가지고 벤트 할 수 있게끔 바이패스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뭐냐 메인터넌스 써야 돼. 그러면 다 잠그고 나서 벤트를 시켜야 되겠죠. 벤트를 시킬 때 이 밸브를 착 여는 거야. 연 다음에 여기로 그 유독가스가 벤트가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유독가스가 남아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나이트로젠 여기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나이트로젠 쭉 빼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이트로젠이 꽉 차있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거를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맨을 열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에어 블로우로 에어 이렇게 불어서 나이트로젠을 다 없애주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포터블 그 산소 농도 측정기가 있어요. 그걸 측정한 다음에 산소가 뭐 20몇 프로다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패스 라인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3편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